이제 2006년도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스타들은 더욱더 바빠지게 마련인데요. 특히 가수들은 각종 스케줄로 더욱 바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스케줄을 준비하는 가수들이 있는데요. 자, 누가 어떤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지금 가요계는 크리스마스 공연으로 분주한데요. 올해 크리스마스에 첫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인 MC몽. 자신의 이름을 건첫 콘서트를 맞아 MC몽은 히트곡 모음과 함께 쇼킹한 무대를 연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SG 워너비와 바이브, 씨야, 휘성도 콘서트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들은 다음 달 23일과 24일 이틀간 열리는 빅4 콘서트에서 히트곡을 바꿔 부르며 서로의 호흡을 자랑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공연을 선보이던 솔로 가수들도 어김없이 콘서트를 준비 중인데요. 가수 이승철은 8집 앨범 발매 기념 전국 공연을 하며 크리스마스를 보낼 예정이며 공연 연출의 기재 김장훈은 올해도 굴욕쌍쌍 파티라는 2색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자 가수들의 크리스마스 준비도 분주한데요. 발라드 가수로 변신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가수 백지영은 6년 만에 라이브 콘서트를 선보이며 최근 소속사를 옮겨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화요비도 특별한 크리스마스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는 스타도 있습니다. 월드스타비는 다음 달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펼치며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시작하는데요. 비는 현재 하루 3시간 정도만 잠을 자며 공연 준비에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이브의 황제 이승환과 공연 동이 싸이도 오는 24일 광주에서 동시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며 콘서트 황제 자리를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스타 이선영입니다.